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이 서로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하나로 붙이는 작업을 해볼 겁니다. 자, 우리가 뭘 배웠냐면 첫 번째, 고양이를 좌우로 움직이게 하는 걸 배웠고 또 하나는 고양이를 위아래, 즉 점프하는 법을 배웠죠. 그리고 이 각각을 우리가 따로따로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하나로 모아서 고양이가 좌우로 움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위아래로 점프도 하는 그 기능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새로운 건 없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를 이렇게 결합해 보는 걸 통해서, 뭐랄까요, 종합해 보는 시간이라고 할까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뭘할 거냐면, 여기 있는 요렇게, 요런 걸 해볼 거예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양이가 있는데, 위아래로 점프. 이건 이전 시간에 배웠던 거고요. 그리고 좌우로 움직이는데, 자, 좌우로 움직이면서 점프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고양이가, 우리가, 정말로 고양이를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는지, 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도 좋지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제가 보여드리는 것대로 따라하셔도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전 시간에 우리가 만들었던 건데요. 여기에다가 이런저런 기능을 추가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프로젝트에서 그대로 쭉 기능을 추가하셔도 되는데, 이 각각의 단계마다 여러분들이 별도로 게임을 만들고 싶다면, 여기 있는 이 게임, 중력 점프 이전에 했던 거를 복사해서 복사본 저장하기. 자, 그러면 새로운 똑같은 것이 복사가 되는데요. 여기에 이름을 바꿔서 뭐 점프와 이동의 결합 이렇게 해서 새로운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전 것도 유지가 되고 이 새로운 건 새로운 거대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y 속도 이제 필요 없으니까 안 보이도록 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고양이를 점프하게 하는 블럭들이 이렇게 있죠. 이건 그냥 두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고양이가 좌우로 움직이는 기능이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자, 좌우로 움직일 때, 자,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좌우로 움직일 때, 자, 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벤트로 들어가야죠. 자, 이벤트에서 좌우 키를 눌렀을 때이니까 우선 왼쪽 화살표를 선택하고, 자, 왼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왼쪽 오른쪽, 즉 수평이니까 수평은 x좌표죠. x좌표를 여기다가 붙이는 거죠. 그리고 왼쪽 화살표는, 자,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니까 마이너스 10만큼 바꾸기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뒤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는 고양이가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자, 그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복사를 해서 여기에 있는 왼쪽 화살표를 선택해서 이것을 오른쪽 화살표로 바꾸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고양이가 움직이게 하려면 x좌표의 값을 더 크게 만들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양수를 주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고양이가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면 너무 좋겠는데, 예, 이렇게 안 끝나죠, 보통. 예,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면 뭔가 이상한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고양이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고양이가 앞으로 가는 상태에서 제가 점프를 누르면, 자, 앞으로 가는 상태에서 점프를 누르면 고양이가 멈추고 거기서 점프를 뛰어요. 그리고 뒤로 가다가 점프를 누르면 고양이가 멈추고 이렇게 점프를 뛴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오른쪽 버튼을 눌러볼게요. 고양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제가 누르는 즉시 한번 움직였다가 잠깐 쉬고 조금 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메모장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벤트는 이렇게 동작해요. 자, 제가 키보드 A를 눌러서 A를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자, A를 누르면 누르자마자 즉각 A가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 누르고 있으면 잠깐 멈췄다가 나머지 A가 쭉 연속적으로 입력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A를 누르고 있다가 B를 눌러요. 그러면 A는 취소가 되고 B만 눌려지게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제가 A를 누르고 있는 상태가 취소가 된다는 거죠. 그거랑 똑같이 제가 이 고양이를 앞으로 가는 자, 오른쪽 화살표라는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얘가 즉각 실행되고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또 제가 고양이를 앞으로 전진, 즉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고 있다가 점프 뛰는 위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오른쪽을 누르고 있었던 것이 취소가 되고 위쪽 화살표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어때요? 고양이가 앞으로 가는 것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위아래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떤 문제를 맞이한 거고 문제에 빠진 거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또 온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